안녕하세요, 견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위르 신도시 맛집 집 나간 고등어인데요. 오픈 기념으로 화덕구이 고등어를 주문하면 텃밭이 제공되더라고요. 매장으로 들어오니 손님도 많고요. 메뉴를 살펴보니 생선구이 위에도 생선조림 어린이 메뉴도 있고요. 기본 상차 등의 추가 반찬은 셀프바에서 적당히 가져다 드시면 된답니다. 홍어구이 하나, 갈치구이 하나. 총각김치, 샐러드, 미역줄기 초무침, 고추장아찌 무침, 콩나물 무침, 도토리묵 무침. 그리고 위례 신도시 맛집 집 나간 고등어 셀프바는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편인데요. 밑바탕도 깔끔하게 담겨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밑반찬 위에 없는 반찬들 셀프바에서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콘 샐러드를 담아주고 야들야들해 보이는 불고기도 담아주고요. 좋아하는 잡채도 듬뿍 담아봤습니다. 다음은 도토리묵도 담아봤는데요. 도토리묵은 기본으로 나오는데 깜빡 잊고도 담았더라고요. 드디어 기다리던 솥밥도 나오고 솥밥은 한 그릇이 덜어진 딱이고요. 갓 지은 밥이라 촉촉하고 구수한 게 꽤 괜찮습니다. 밥을 다 덜어냈으면 물을 부어 누룽지도 만들어 먹어야죠. 그리고 훌훌 떠먹기 좋은 미역국도 덜어줍니다. 한 그릇이 덜어주니 요것도 딱 맞네요. 드디어 따뜻한 밥에 고등어구이와 갈치구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릇노릇 구워진 고등어구이가 대박! 속이 촉촉하고 간도 적당하고 생각보다 큼직합니다. 갈치구이도 노릇노릇 생각보다 두툼하고 크고요. 무엇보다 요 잡채 의뢰는 엄지척! 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돼지불고기도 야들야들 간이 쏙쏙되어서 촉촉하니 맛있습니다. 양상추 샐러드도 아삭아삭 고소하고 상큼하니 맛있습니다. 잡채는 진짜 비주얼부터 달라 보이는 게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배는 불러도 마지막 누룽지는 포기 못하죠. 구수한 누룽지 향및 구수에서 아주 술술 들어갑니다. 집나간 고등어는 셀프방 후식 코너도 있어서 후식으로 복숭아 차도 한 잔 시원하게 마셨는데요.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곳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